긴 머리를 좋아했어. 엄마가 너무 긴 머리를 좋아했어. 아 진짜로? 어머니 마음 못 참지. 내가 주변에서 이제 어 잘 잘랐다 그러길래 내가 엄마가 긴 머리 좋아했어 그러니까 어, 긴 머리면 잘 어울렸어. 아, 그래, 아무 말도 안 돼. 아 그렇지 맞아. 어머니 마음 못 참지. 엄마가 좋아했어. 엄마가 짱이야. 그치. 네. 근데 너는 첫 번째였다 보니까 진짜 좀 빡셌을 것 같긴 해. 그 부담감도 확실히 있었어. 그쵸. 이제 BTS 첫 솔로 앨범이 나오는 거니까 앨범화가 되면서 그 중간 과정들이 약간 좀 급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그치. 많죠.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네, 진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멘붕입니다, 멘붕. 제이홉 하면 이제 계획이 참 철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전역 후 6개월까지 일정을 벌써 짜놨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 굵직굵직한 계획들을 오늘 다 털어놓고 갑시다. 여기서 딴 데서 스포하는 것보다 여기서 스포하느라. 그치. 아, 저는 형 말이 뭐 막 6개월이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 잭 인 더 박스 이제 1주년 기념해가지고 나오지. 예.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예전에 그 나올 때 얘기했잖아. 피지컬 꼭 내라고. 이게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팬분들이 진짜 좋아할 거다.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믹스테이프 개념으로 시작해가지고 1월 달에 작업을 했었고 뭐 믹스테이프 개념이니까 그냥 뭐 위버스 앨범 뭐 그냥 LP 이렇게 기념적으로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닐까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형 말대로 그 피지컬에 대한 네, 그리고 풀 앨범에 대한 이 니즈가 너무 많더라고요. 그치, 어떻게 보면 너의 첫 앨범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는 앨범이란 개념이 사실 CD를 플레이어로 듣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. 그 뒤에 또 다른 형태인데 그러니까, 팬분들은 그걸 원하지. 사실 LP도 마찬가지야. 내가 LP판을 가지고 1년 몇 번 듣겠냐. 근데 소장의 개념으로다가 그때도 내가 꼭 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러니까, 거였는데 너무나도 이제 팬분들이 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뭐 윤경도 그렇고 지민이도 그렇고 다들 각자 이제 솔로가 나올 텐데 그 피지컬 앨범이 제가 없다라는 거가 사실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. 팬분들에게도 그치. 너무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사진도 새롭게 찍고 되게 리뉴얼해서 여러 가지로 그 앨범다운 앨범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앨범이 아마 1주년 기념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요즘 편집까지 한다는 소문이 됐어. 아 관련돼서 좀 시원하게 이제 좀 스포를 좀 해주시면 뭐, 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월 3일에 이 기분은 나왔겠지. 네, 그쵸. 그 싱글을 시작으로 Hope on the Street이라는 인생도 담기고 저의 춤도 담기고 스토리가 담긴 저의 뿌리였던 이 춤 관련 콘텐츠가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.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사실 이 댄서분들의 신이 이렇게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거지 파고 디깅을 해보고 들춰보면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고 너무 이 시장도 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 몸소 느껴보면서 뭐 물론 많은 도시는 아니지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말 멋있는 댄서분들과 같이 함께 찍었어요. 그래서 그 다큐가 24년도에 나올 것 같고 팬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춤을 안 추니까 되게 뭔가 섭섭한 그런 게 약간 좀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제이홉이 춤을 추는 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컨텐츠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거창하지도 않고 아니 춤출 때 제일 멋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홈 온 더 스트릿이고 그냥 길에서 제이홉이 춤을 춥니다. 그냥 그런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. 그리고 춤 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상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편집실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내 걸로 하나 했잖아. 사람 파트 2. 어! 나 맞다. 내가 형 보여주려고. 어, 나 봐야 돼. 아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형. 그냥 너무, 진짜 너무 기대할 건데? 아니 그냥 진짜 되게 러하게 찍었어요. 너무 기대할 건데 나? 이게 새로 보잖아요 원래.